눈물 흘리는 데 도움이 되라고 굉장히 슬픈 영상을 너한테 보내준 거야. 다 왔는데 영상은 아니야. 아! 영상이야. 영상만 맞추네. 영상 아니면 뭐 저거밖에 없지. 음악. 진짜 세상 슬픈 음악을 유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유나가 그걸 듣자마자 감정이 싹 잡혀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지. 세상 슬픈 노래들. 정답. 렛츠고! 정답이야. 음악을 보내줬다고? 세상이 제일 슬픈 음악이 뭘까? 슬픈 음악이라기보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 그때 이제 내가 라희라는 역할이고 준경이라는 역할인데 라희야? 라희. 성이 뭐야? 도는 아니지? 송라희. 다행이다. 도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도라희. 라희에서 그걸 말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라희랑 준경이가 이제 내가 준경이를 기다리다가 바람 맞아서 이제 헤어지는 씬이 있었어. 정민이가 나한테 그날 노래를 하나를 보내줬어. 그래서 이걸 왜 갑자기 보내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가지 않는 그 촬영에 감정 잡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 준경이의 마음 같은 그런 노래를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노래... 하루 종일 그걸 들으면서 감정이 좀 많이 생겼어. 맞춰보자. 정민이면 김정민이 형. 한 잔만 얘기해줘. 첫 소절만 딱 얘기해줘. 우리 맞출게. 사. 아. 사랑. 4 더하기 4도 기억이 5 더하기 5도 사랑 얘긴데 그러니까 4 사진을 보다가 후렴이에서 후렴이야 아니야. 4 4 4 나이로 제일 슬픈 노래다 제일 슬픈 노래다 사랑이 많은데 절퍼네요 제일 슬픈 노래지 정답 사모르 파티 이거 김현우 선배님 노래야 김현우? 응. 사랑한다는 노래 진짜 좋다. 정민이 근데 왜 이 노래 왜 보낸 거야? 이 노래가 딱 내가 그때 그냥 그 정준경이란 인물이 하고 싶었던 말을 가장 비슷하게 맞아. 해주는. 혹시 나는. 정민이가 유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그건 아니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떤 가사의 부분이 어떤 마음에 와닿았을까? 이게 약간 준경이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나도 그걸 감정 잡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고마웠어. 야.